이 두 사람은 이종찬 전 국정원장과 이종걸 전 국회의원이죠. 이들의 할아버지가 우당 이회영입니다. 우당 이회영. 그는 1910년 국권을 상실하기 전부터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합니다.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 파견을 적극 후원하고 항일 비밀결사단체인 신민회를 여러 동지들과 함께 결성하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국내에서 활동하는 데 한계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1910년 항일운동 기지를 탐색하기 위해 만주를 다녀오죠. 그리고 이회영의 6형제는 한자리에 모입니다. 우리 형제가 명문 호족으로서 차라리 대의가 있는 곳에서 죽을지언정 외적의 치하에서 노예가 되어 구차하게 생명을 도모한다면 어찌 짐승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백사 이항복의 10대 손이며 이조 판사를 지낸 이유승의 아들인 이회영 육형제는 당시 서울에서 상당한 재력을 갖춘 명문가다. 하지만 이들은 권세와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행을 결의한다. 급하게 전 재산을 처분해 40만 원을 마련하는데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 600억 원 이상 되는 거금이다. 가술들과 따라 나선 노비를 포함 60여 명을 데리고 신의주 단동을 거쳐 만주 유하현 삼원보에 도착한다. 거기에서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데 여기에서 길러낸 인물들이 후에 공호동과 청산리 대첩, 의열단에서 항일무장투쟁을 하는 주역이 된다. 그런데 거금의 망명자금은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다 써버리고 이회영 육형제와 가족들은 천신만고의 삶을 살아가며 일경에 체포되어 고문 끝에 순국하거나 영양결핍으로 병사하고 굶어 죽기도 한다. 이후 1945년 광복이 됐을 때 육형제 중 다섯째 이시영만 살아 돌아와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이 된다. 서울시 종로구 신교동에 가면 이회영의 삶과 정신을 만날 수 있는 우당 기념관이 세워져 있다.